안녕하세요. 대학 일자리센터 조현중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을 잡자라는 주제에서 자기소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 설명해 드릴 때는 우선은 구직자와 인사 담당자의 그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설문을 통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난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각 유형별로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까지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선은 취업을 준비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선 면접은 나중인 거고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취업을 처음 준비할 때그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인사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보는 관점과 구직 활동을 할 때의 관점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직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특히 뭐 사회 경험이나 이런 게 거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활동 사항이 있고 없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관련된 경험이 있냐 없냐, 또는 어학성적이 어느 정도냐, 또는 자격증의 개수, 그리고 공모전 활동의 여부에 따라서 실제 본인의 역량을 어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직자들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도 과거에는 학점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데 이제 척도가 되기도 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학점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교수님들, 각 이제 학교별로 이제 계신 교수님들의 주관적 재량적인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 거의 무의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 담당자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학점보다도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일에 대한 관련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일관성 있는 활동을 했느냐, 그리고 지원자가 관련된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에 대한 만족도와 뭐 적응, 그리고 부적응, 또는 업무 성과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이러한 키워드에 맞춰서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설문 내용을 보시면 우선 구직자 관점에서 봤을 땐 실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1위와 2위, 3, 4, 5위까지 다 봤을 때 실제 대부분 핵심은 같지만 이제 내용을 봤을 땐 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야 할지 어렵다. 그리고 그럴듯한 스토리가 부족하다. 이제 네 번째는 업적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럴듯한 스토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스토리텔링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자소설이라는 개념보다는 실제 개인이 활동했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 패턴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준비된 방향을 잡아드릴 테니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지원자들 대부분이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시니 이러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 분야에 흥미가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활동했던 경험들이 따라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 직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신다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은 겪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내용으로만 또 접근을 해보면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어려워하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직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라면 자, 다음 설문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이 면접까지 같이 따라가게 돼요. 자, 실제 자기소개서는 채용 전반적인 과정에 전체에 다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당연히 면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 내용을 봐도 이제 면접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한 7대 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작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이제 자기소개서는 검증하는 과정에서 활용했을 때좀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해주길 바라는데, 지원자들이 추상적인 정보를 제공해놓으니 이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꼬리 질문을 하게 되죠. 꼬리 질문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구직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를 안 해놨으니 당연히 면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관련된 활동이, 이제 직무와 관련된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판단을 해보시고, 관련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본인이 활동했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두신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직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되, 직무 파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 명지대와 같은 명지대의 경우에는 현직자 또는 선배와의 멘토링을 통해서 현직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상세한 어떤 행동 패턴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지대생이 아니시라면, 일반 구직자분들이시라면, 요즘 현직자 유튜버분들이 여러 가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선택적으로 좀 가려서 습득을 하시게 된다면 취업을 준비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실제 직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제 면접까지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직자 10명 중에 7명은 탈락한 기업에 재지원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보면 꼭 가고 싶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는 꼭 가고 싶은 이유가 어떠한 자신의 직업적인 가치관과 기업의 비전이 일치해서라기보다는 기업의 타이틀 또는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들, 외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가 나를 평가했을 때 자기가 좋은 기업에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깨가 으쓱할 것 같아서 이제 선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꼭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과연 뭐일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밑져야 본전,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재차 지원했을 때도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다시 지원한다, 개선할 수는 있으나, 예를 들어서 채용 절차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또 동일하진 않지만, 1차 면접을 통과한 이후에 2차 면접에서, 임원 면접에서 탈락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시 임원 면접을 갔을 땐 거의 동일한 결과를 이제 겪게 되실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지원한다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더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관련된 활동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신 이후에, 본인이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으시다면 그런 활동들을 보다 더 이제 보완을 하셔서 이제 추후 재차 지원을 하신다면 결과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사고방식에 갇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직자들이 사실 관점을 넓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와 공유해보는 것들도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작성하신 거를 대학 일자리 센터와 같은 이제 뭐 학생들을 취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들도 좋은 방법이니 잘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인사 담당자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인사 담당자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땐 채용만 담당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사람을 채용을 한 이후에 관리하는 그러한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이 설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그 사람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봐도, 자,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10곳 중에 7곳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고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 이유들을 보면
채용 관련된 부분에 시간이 많이 들거나 또는 수시 또는 상시 채용으로 채용 횟수가 많아져서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공채로 채용하던 시스템에서 이제 수시 또는 상시 채용처럼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변화가 거의 완료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채용 건수 자체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그 부서에 투입시키겠다라기보다는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인지 적응하지 못할 인재인지를 구분하는 데 더 시간 투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만 봐도 확실하게 명확히 드러나는데 직원들의 뭐 퇴사 비율이 가장 높은 연차수가 1년 미만일 때가 가장 많아요. 최근에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우선 기업의 타이틀과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구직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직무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직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타이틀만 보고 와갔을 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년도 안 돼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인사 담당자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평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채용 시스템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이 직원이 1년도 안 돼서 나간다. 그럼 이 인사 담당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또 해야 되는 부가적인 또 일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채용을 할 때는 우리는 보다 더 일과 관련된 경험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지원자들을 더 선호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더 파악하려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사 담당자가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을 선호하는지가 드러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취업 준비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지 적응하지 못할 사람인지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한 부분들을 우선 최대한 고려를 해서 서류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 이런 분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선은 제가 이제 높이뛰기와 같은 개념으로 유형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유형별 취업 준비도 중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유형들 중에 하나가 출발선에 있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활동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출발선에 있는 유형의 이제 구직자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직무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인데 직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그래서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직무를 수행하는지 또 어떠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뭐 직무 수행 관련 역량을 쌓으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고민을 하려면 제가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직자 또는 선배 또는 뭐 현직 유튜버들이 뭔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시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방향성이 잡히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가장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지원 기업과 관련된 의문사항인데 실제 그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주요 고객이 특정할 수 없는 개인인지 또는 기업의 형태인지 이런 것들도 꼭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 이러한 부분들 잘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전에도 진로특강 할 때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또는 구직자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활동했던 상황에 대해서조차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 항목만 봐도 어떠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본인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 적어달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리, 경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대부분 다 추상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또는 자신의 활동을 드러내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러한 이제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추후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쉽다 어렵다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하실 때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정리하셔도 되니 이 예시와 관련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꼭 자신의 활동을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굳이 구분한 이유는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활동가 같은 경우는 경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금전적인 이익이 없는 활동이라면 경험적인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필히 구분하셔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선 현직자 멘토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관련된 분야에 대한 뭐 잡지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기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스크랩함으로써 정보 파악하는 데 훨씬 더 이제 도움되는 어떤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도약 A와 B 타입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A와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이지만, 실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그냥 해본 사람들이에요. 실제 이런 유형들이 제가 학교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봐왔던 유형들이고요. 본인이 어떤 활동에 대한 목적 없이 누군가가 이 활동은 해야 돼, 이 활동 하면 할수록 좋아 라는 얘기만 듣고 나서 이제 활동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도약 A의 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A 타입과 같은 경우는 우선 직무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됐다 또는 직무에 대한 정보 파악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파악하는 방법들 중에 또 하나는 CJ와 LG와 같은 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앞으로 취업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지금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자료를 넣어놨는데, 자, 지금과 같이 CJ그룹의 채용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 채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채용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룹 계열사별로 채용하는 이제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하셔서 직무를 선택하셨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어떠한 롤,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략하게만 정리가 되어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 우선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직자들이 실제 관련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도 참고하셔서 취업 준비하시게 되면 본인의 어떠한 역량을 더 어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선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LG그룹인데, LG그룹과 같은 경우는 채용의 특징이라든지 합격 관련된 뭐 기술, 그리고 직무 관련된 소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채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다음 페이지 봤을 때 채용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재를 채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두시고서 취업 준비하시면 훨씬 더 준비하시는 데 수월하실 거니,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LG도 CJ와 마찬가지로 직무 소개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필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G와 CJ 말고도 현대자동차라든지 삼성그룹이라든지,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도 똑같이 동일한 형태의 직무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업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필히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해당 기업에 지원하신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도약 B 같은 경우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있으나 실제 활동 경험이 없으신 분들로서,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턴이라든지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이러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노력이, 이제 적극성이 좀 필요한 이제 단계로서, 실제 사실 채용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매번 느꼈던 거지만, 한 번을 했고 열 번을 했고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을 했다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열 번을 한다? 사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취업 준비하실 때는 한 번을 하더라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턴,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활동했던 사안에 대해서 정리해 두면서 이제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봉사활동은 애초에 목적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에 활동들과의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최후순위로 활용하겠다 생각하고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횟수라든지 프로젝트, 아르바이트 횟수도 중요할 수 있으나 한 번을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활동했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정리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성격 자체가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것들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활동한 경우에는 최후순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내용, 제가 이전에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꼭 정리를 해두시면서 취업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점프 단계로서 실제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 경험이 많은 이제 구직자들에게 이제 설명해드릴 내용인데 실제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그리고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지 정도에 대해서만 정보를 파악해도 사실 취업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또 파악하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자 우선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면접 준비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인사 담당자가 채용할 때 지원자의 어떤 점을 보는지를 우선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접을 진행하겠다 했을 때 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개인의 활동을 점검한다? 그 점검할 때 어떤 특정 상황이 어필이 되어 있다면 면접관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지원자가 그 활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왜 했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땠는지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실제 단어 선택과 어휘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수는 있으나 애초에 이 큰 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활동을 왜 하셨나요? 활동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 목적이 뭐냐를 묻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답변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전달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히 정리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가 어떠했냐. 사실 결과값보다는 본인이 앞부분에 목적이 뭐고 계획과 실천 과정이 명확하다면 그 결과값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기업에서는 어떠한 특정 지원자를 이제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목적과 계획과 실천 과정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니까 이 부분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아두시고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용 과정의 전반에 걸쳐서 자기소개서는 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요즘에 채용을 진행하는 시스템 자체가 서류 전형은 그냥 일단 패스합니다 라는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는 면접 때 본인의 무기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본인을 옥죄는 그러한 어떠한 용도로 또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보는 인사 담당자의 관점의 경우에는 개인이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어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지원자의 경험 속에서 지원자가 특정 상황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결국엔 문제 해결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업에서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주제에 대한 요점 파악을 통해서 그 요점에 적합한 본인의 어떤 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천, 그러니까 계획과 실천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정리해서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최근에 채용을 진행했던 기업에서 제시했던 문항들인데 이 문항들에 대해서 다 설명은 못해드리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본인이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중심으로
직무를 정의해보고 해당 직무를 본인이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달라. 이 얘긴데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동안에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이거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단 그 당시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활동에 참여하였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실천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선 뭐 열심히 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했다 이런 것들보다는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본인의 강점 그리고 가치관 관련 경험에 근거해라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제시까지 해줄 정도면 사실 기존의 지원사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추상적인 형태로 자신의 역량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묘사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구체적인 정보를 얻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을 본인의 행동 패턴 정리해뒀던 것들을 활용해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원하시는 기업에 또 이제 지원하시는 분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일자리센터에 상담 신청하셔서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개인 맞춤형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 잘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참고하셔야 되는 것들이 천자 이내인지 800자 이렇게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것들과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바이트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트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 천자인 줄 알고 작성을 다 해놨더니 나중에 천바이트였다 이렇게 되면 실제 천바이트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까지 포함하면 530자에서 570자 정도면 거의 천바이트가 다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자를 쓴 상태에서 천바이트로 줄이려고 하면 반 정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 전에 미리 파악을 꼭 하신 다음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개인이 지원하는 기업의 특성과 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람들까지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에 포커싱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넣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면접 전형에서도 그렇고 자기소개서에 써놓은 내용들을 봐도 그렇고 실제 본인이 활동했던 사항이니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난이도 있는 일이었는지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역량이 있는 인재인지를 어필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표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가독성도 높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활동 목적과 계획, 실천 과정, 결과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게 더 이제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니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전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조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어떤 특정 사례를 활용하실 때는 개인의 역량을 드러낼 때 가장 적합한 방식은 이 구조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의 실제 경험은 지원자 자신이 이제 주장하는 강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구조에 맞춰서 작성하는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이 그 활동에 왜 참여했는지, 그 활동의 목적, 그리고 활동의 목적과 함께 조직에 또는 그 단체, 그런 활동의 목적성을 드러내는 것도 방법이니 조직의 목적과 개인의 활동의 목적 이런 것들을 꼭 앞부분에 먼저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개인이 그 조직에서의 어떠한 이제 역할을 맡았는지를 꼭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 목적과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해 주셨다면 그 다음은
본인이 그 역할에 맞는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예요.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 조직 또는 활동 참여간 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실천 과정인데, 이 실천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 쓸 때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은 이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나열식 작성이나 상황 설명은 가급적이면 줄여주시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그 계획 수립에 맞는 행동 패턴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했을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적인 측면들을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계획을 실천했다라고만 언급하시면 되는 거니, 이 부분에 대해서 패턴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값에 대해서는, 사실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학생들과의 어떠한 경쟁 속에서의 그 결과값에서 성공을 했다 라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하더라도 그 경쟁 상대가 누구이냐가 중요한데, 현직자들과의 경쟁에서 수상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역량이지만, 실제 학생들 수준에서 특히 교내 활동에서의 어떠한 공모전 수상 이력이라고 했을 때는, 대상이 됐던 장려상이 됐던 이런 결과가 중요하기보단 이 사람이 이 활동에 왜 참여했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고, 어떻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계획 세워서 실천했는가가 더 중요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결과는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시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니, 목적과 본인의 역할을 드러내시고 본인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그리고 결과는 간략하게만 언급해 주시는 이 개념에 대해서만 기억하시고 어떤 개인의 활동 경험을 어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라고 언급한 이후에, 당시에 역할을 맡은 이후에 역할을 그 주제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했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된다라는 거니,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역량을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직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직무에 대한 정보 파악이고, 그리고 관련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본인의 노력, 그 다음은 직무 관련된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본인이 유사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그 활동에서의 어떤 목적성과 행동 패턴을 드러내 주시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 그 사람이 그 직무에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는 또 기준의 하나가 되는, 그 척도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그 활동에 얼마만큼 연관성 있고 일관성 있게 활동해왔는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취업 준비하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 부탁드리고, 우선 앞으로 취업 준비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뭐 구직 활동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시고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센터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개인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상담 신청하셔서 저희 센터를 이용해 보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으니 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